13세기에 접어들면서 조각은 완전히 다른 조형적 가치를 발견합니다. 마치 돌로 실제 사람을 조각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몇몇 탁월한 조각가들은 교회를 장식하는 조각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을 독일 나함부르크 대성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설립자 에케하르트와 그의 부인 우타의 전신 석조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설립자 부부를 묘사하고 있는 조각은 여전히 교회 건축이라는 장소적 공간적 제약 속에서 제작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건축 조각가는 인물의 사실적 묘사라는 측면에서 그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장식했던 성인들의 모습에서는 개인의 인상이나 특징이 강조되거나 섬세하게 묘사되지 않았던 반면 나함부르크 설립자 부부의 조각은 감상자들이 마치 실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중세 미술은 그것이 추구했던 목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고 미술가들을 양성하는 교육 방식 또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세 시대의 미술가들은 미술학교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것이 아니라 이름 있는 미술가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제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세 이탈리아 조각가로 서양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 니콜라 피사노입니다. 199페이지 도판 133번은 니콜라 피사노의 대표작인 피사 대성당 부속 세례당을 위해 제작한 설교단 부조입니다. 피사노의 부조 작품이 이야기를 구성해 보여주는 방식은 전형적인 중세적 작법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중세적 작법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다르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프스 이북 지역의 회화가 착시를 통해 현실을 모방하지 않은 이유는 그림을 구성하고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모방이나 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양 미술사는 조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정도로 화가로서 그가 남긴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오토가 남긴 중요한 작품들은 대부분 프레스코 기법을 이용한 벽화입니다. 프레스코는 벽에 석회를 바르고 그것이 마르기 이전에 그림을 그리는 아주 오래된 회화 기법입니다. 촉촉한 석회에 그림이 그려지면 석회가 마르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서서히 신선하고 선명한 색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프레스코라고 불렀습니다. 1305년 무렵 화가 지오토는 파도바 스크로베니 예배당 내부를 프레스코화로 장식합니다. 그림의 주제는 크게 성모 마리아의 일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으로 나누어집니다. 화가 지오토는 벽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으로 실제 대리석 건축은 물론 건축에 설치된 벽감 조각 또한 모방하고 있습니다. 파도바 스크로베니 예배당 벽화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은 195페이지 도판 131번에 제시된 13세기 필사본 세미라와 같은 주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화가 조토를 시작으로 미술가에 대한 기록이 본격적으로 남겨졌으며 미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졌고 미술가들의 역사가 기록되고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